이번에는 과자 반죽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 제과법은 반죽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반죽형 반죽, 거품형 반죽, 식품형 반죽으로 구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반죽형 반죽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형 반죽의 정의는요, 밀가루, 달걀, 설탕, 유지, 우유 또는 물을 넣고 화학평증제를 사용하여 팽창시킨 반죽. 두 번째는 씻는 촉감을 느끼게 해주며 유지 사용량이 많아 맛이 부드럽고 조직감이 좋음. 세 번째는 사용량은 밀가루 사용량이 달걀 사용량보다 많고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케이크나 파운드 케이크, 과일 케이크, 머핀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팁은 달걀의 사용량이 적어 반죽에 비중이 높고 제품의 식감이 무거운 거죠. 비중이 좀 높습니다. 반죽형 반죽은 0.80 플러스 마이너스 0.05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죽형 반죽의 종류를 보면 지금 여기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크림법, 블렌딩법, 1단계법, 설탕물 반죽법, 연속적 반죽법을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법은 반죽형 반죽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거품을 최대한 많이 포집하여 글루텐의 형성을 최소화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지에 설탕을 넣고 달걀을 서서히 투입하여 크림 형태로 만든 후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쳐서 가볍게 혼합하는 방법. 장점은 부피가 큰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림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게 파운드 케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도 있는데요. 파운드 케이크가 대표적인 크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먼저 유지에다가 설탕을 넣고 크림화를 한 다음에 달걀을 넣어서 유화를 시키고 흥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블렌딩법을 보면요, 밀가루와 유지를 섞어 유지에 밀가루를 피복한 후 건조재료와 액체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방법. 장점, 글루텐이 생성되지 않아 제품의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품목 중에서는 블렌딩법은 데블스포드 케이크가 있습니다. 블렌딩법이어서 다른 거하고 제법이 좀 달라서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단계법.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 반죽하는 방법. 유화제와 베이킹 파우더를 첨가한다. 장점, 노동력 및 제품의 제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을 하는 곳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반죽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들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료 한꺼번에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1단계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탕물 반죽법. 설탕과 물을 2대1로 사용하는 방법. 유지에 설탕물을 넣고 건조재료와 섞어 계란을 넣고 반죽하는 방법이고요. 반죽 과정 중에 반죽을 긁어내거나 섞을 필요가 없고 설비비가 많이 들어 대량 생산하는 공정에 적합하고 에어믹서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점은 반죽에 설탕 입자가 고루 녹아 있는 이점이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껍질색이 균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량 생산을 하는 곳에서의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속적 반죽법. 대량 생산하는 공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많은 양의 반죽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반죽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예비 혼합기에서 섞은 후 만든 탱크로 이동하여 섞고 균질기를 통과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거품형 반죽을 보겠습니다. 거품형 반죽의 정의는 달걀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의 기포성, 유화성, 열에 변성하는 응고성을 이용하여 반죽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열배합에서는 팽창제, 베이킹파우더, 소다를 소량 사용하고요. 전라를 사용하는 스펀지 케이크와 흰자마늘을 사용해 만드는 엔젤푸드 케이크가 있습니다. 엔젤푸드 케이크는 지금은 자격증 시험에서 하지 않는데요. 전에는 엔젤푸드 케이크도 자격증 시험 품목이 있었습니다. 엔젤푸드 케이크는 쉽게 얘기하면 신설로 같이 동그란 링 모양의 어떤 틀에다가 반죽을 넣어서 하는데요. 흰자마늘 사용하기 때문에 좀 반죽이 속이 하얗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그 링 모양 같이 엔젤푸드 케이크가 있었는데요. 이거 지금은 자기 시험에서 만들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이론적인 시험에서는 엔젤푸드 케이크가 자주 나옵니다. 네, 이제 흰자마늘 사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펀지 케이크, 롤 케이크, 카스테라, 엔젤푸드 케이크 등이 거품형 반죽을 얘기합니다. 거품형 반죽은 쉽게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품목에서는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이제 스펀지이고요. 또 관리법, 또 공기법을 이용한 롤케이크, 또 그런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거미 케이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반죽법이 되겠습니다. 자, 거품형 반죽법의 종류를 보면 공기법이 있고 변리법이 있습니다. 쉽게 나눠보면 네, 공기법은요,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설탕을 넣고 거품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변리법은 흰자하고 설탕, 노른자와 설탕 따로따로 네, 거품을 만들어서 밀가루하고 써주는 방법이고요. 이게 또 장단점이 있고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별리법은요, 공립법보다 부드러운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 대가를 분리할 때 흰자, 노른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별리법은 특히 흰자에는 노른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별리법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한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다른 점은 공립법보다 손이 한번 더 가는 거죠. 흰자 노른자 나눠야 되니까. 그리고 공기법은 잘 만들려면 보통은 여러분이 자격증 시험에 만드는 제품들은 보통은 반죽을 약간 따뜻하게 더운 믹싱 방법으로 해서 조금 사람이 체온 정도 온도까지 좀 따뜻하게 데핀 상태에서 믹싱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단계법, 제노화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단계법은 유화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만든 재료를 동시에 넣고 반죽하며 기포제는 유화 기포를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제노화제법은 스펀지 케이크 반죽의 유지를 녹여 만든 방법으로 이탈리아의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제노화제는 버터 스펀지를 얘기합니다. 공기법으로 만든 버터 스펀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식품용 반죽은요, 식품용 반죽은 비단같이 고온 반죽을 의미하며 달걀의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여 반죽하는 방법이고요. 흰자로 거품의 머랭을 만들고 팽창제로 부풀리는 반죽, 쫄깃쫄깃한 조직감과 부피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시폰케이크, 뭐 시폰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품용 반죽에서는 노른자를 거품 내지 않는다. 근데 식품용 반죽은요, 저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시폰케이크 있는데 노른자는 설탕이랑 섞어주는 정도로 섞어놓고 흰자하고 설탕이랑 휘핑을 해서 머랭을 만들어서 섞어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제법이에요. 식품용